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요리입니다. 이번 주부터 나파밸리에 있는 CI에서 소개된 월드 캐주얼 후드 탑10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왕새우 바베큐 김밥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새우 김밥, 정말 바비큐로 해서 왕새우를 하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CI에서도 정말 인기가 아주 뭐라 그러죠? 요즘 대박 터졌다 그러죠? 정말 인기가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오늘 지금 바비큐 소스를 자 보여주세요. 거기에 지금 다진 파 마늘로 향을 좀 이렇게 또 더 업그레이드 하게끔, 그죠? 그대로도 하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있으시면 이렇게 파 마늘 다진 파 마늘로 더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재워두시면 한 10분 정도면 간이 잘 배서 아주 맛있죠? 그래서 재워주세요. 그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바로 구우실 적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구우실 적에는 여러 번 소스를 묻히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하고 직화불에 또 굽기도 하고요. 요 지금 꼬치에 깨서 이렇게 굽는 이유는요. 새우가 이제 꼬부라지지 않죠? 이렇게 꼬치에 깨서 구우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소스를 넣어서 더 간이 배이도록.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잘 뒤집어서 앞뒤를 잘 구워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는 김밥 밥을 한번 양념을 맛있게 하는데요. 별 양념 안 하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참기름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간단하게 양념했어요. 소금이 참 맛있는 소금이라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 소금은 미네랄 발레 소금 이렇게 넣어서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자, 다른 재료들은 미리 이렇게 다 저는 준비를 해놨는데요. 시금치도 잎채소죠. 잎채소 삶아서 지금 묻혀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한 것은 그 아보가도. 포인트는 아보가도하고 홍피마. 그 다음에 달걀 지단을 좀 두툼하게 달짝지근하게 부쳐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김밥을 이제 먼저 도마에 올리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잘 섞은 밥을 이렇게 해서 비빈 밥 있잖아요. 자, 밥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양을 이제 딱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딱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요 끝부분에는 이렇게 밥을 조금 이렇게 펴서 주시고 중간에. 그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밥은 얇게 골고루 피시고 김밥의 소라고 하죠? 준비한 소를 꽉 차게 넣으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비큐 맛있게 굽고 있잖아요. 물론 직화불에 구셔도 되고 또 저희 가정에서 하실 적에는 이렇게 팬에다가 구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잘 펴주시고요. 골고루 아주 얇게 피는 게 포인트예요. 자 미리 준비해둔 지금 야채하고 다 넣어서 한번 김밥 소를 맛있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보가도 포인트죠. 맛있어요. 그죠? 해서 물론 캘리포니아 롤 같이 또 그런 음식도 캘리포니아에서 유행하는 음식도 아보가도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잎채소 지금 준비한 시금치 나물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잎채소 넣으시고 그다음에 홍피망. 홍피망은 그냥 이렇게 길다랗게 잘 맞춰서 썰기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썰어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달걀 맛있게 오늘 달짝지근하게 지금 부쳐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의 메인인 이제 왕새우 바베큐 가운데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이제 왕새우는 이제 구우셔갖고 한김 식히시는 게 좋아요. 식지 않았을 때 꼬치를 빼게 되면 꼬부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김 식힌 다음에 꼬치를 빼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잘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포인트 여기에서 이쪽 끝 부분이 맞물려서 닿게끔 잘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고, 돌아가면서,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참기름을 약간 손에 바르시고, 그렇죠? 기름을 아주 쉽게 금방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완성됐어요. 지금 왕새우 바베큐 김밥, 그죠? 자, 과연 소는 어떨까? 한번 썰어볼까요? 자, 반을 먼저 2등분을 먼저 썰어주세요. 정말 맛있겠죠? 그다음에 또 반을 썰어요. 그러니까 8쪽으로 지금 저는 8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월드 캐주얼 푸드 탑10. 오늘은 왕새우 바베큐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 요리입니다. 월드